여러분, 토너를 바꿔야 됩니다. 너 좀 잘해. 으이그. 대용량 선 런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꾸준히 썼을 때 그 피부 속부터 투명하게 빛나는 그 맑은 유리알 같은 그런 느낌. 아, 진짜 만족감이 완전 달라요. 얘는 이제 더 이상 깔 수가 없는 토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난 이유는요. 오늘 드디어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예! 여러분 같이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너랑 나랑 아랑이 찾아왔는데요. 나 진짜 살짝 지칠 뻔했잖아. 살짝 섭섭할 뻔했는데 말이야. 드디어 넘버즈인을 제가 기둥 뽑고 멱살 잡고 뒷구르기 하면서 유후 업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너랑 나랑 아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용량 선 런칭 기획 구성까지 준비를 단단하게 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기대 각 잡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와 4년차 제가 찐 러버거든요. 처음 그 브랜드가 출시가 됐을 때부터 넘버즈인 좀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4년 동안 내 마음을 이렇게 홀릴 줄이야. 너 좀 잘해. 으이그. 넘버즈인 제품은 제가 처음 영상에서 소개를 할 때부터 여러분 이거 아직 낯선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좀 심상치 않아요?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생템 오브 인생템 이거 없으면 거품 물고 쓰러진다라고 하는 토너를 무려 대용량 선 런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기특해. 제가 넘버즈인 토너는 1번, 2번, 3번 전부 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솔직하게 2번, 3번이 저의 찐 러버고 인생템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다들 알 거고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각 잡고 야 이거는 좀 잘 만들었다라고 딱 칭찬을 하고 싶은 거는 3번 토너 진짜 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기존에는 넘버즈인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200ml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너랑 나랑 아랑에서 보여드리는 게 300ml 대용량 토너 첫 선 런칭 최대 할인율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넘버즈인 3번 토너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많은 몰랑이 분들이 아 넘버즈인 3번 토너 좋은 건 알겠고 그럼 이게 어디에 어떻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3번 토너는 말 그대로 심플하게 발효 토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발효 토너인데 자극감이 굉장히 적어서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전 닥토로도 쓰고 찹토로도 쓰고 이거를 팩처럼도 사용을 하거든요. 피부에 올렸을 때 흡수되는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량적으로 제가 단점을 하나 딱 꼽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용량 토너가 나오면서 그런 단점마저도 조금 보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2020년도에 이거 발효 토너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몰랑이 분이 아 저는 발효 토너 진짜 안 맞아서 이건 패스할게요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많이 보이는 후기랑 리뷰 그리고 댓글 같은 거 보면 발효 토너라서 걱정했는데 발효 토너라서 안 맞았는데 이건 진짜 잘 맞아요 라는 후기랑 리뷰 댓글 찐 간증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효 토너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극이 적고 순해가지고 발효 토너 기존에 잘 안 맞으셨던 분들 발효 토너가 조금 조심스러우셨던 분들도 정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반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미니어처를 먼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니어처 크기가 작지도 않고 심지어 5일에서 7일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예요. 본품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미니어처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정말 피부에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 반품까지도 진행을 한다는 점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발효 토너의 핵심은 바로 피부 톤인 거 아시죠? 꾸준히 썼을 때 그 피부 속부터 투명하게 빛나는 그 맑은 유리알 같은 그런 느낌. 그냥 피부가 밝아졌어요, 피부가 톤업돼요 라는 게 아니라요. 피부 이 톤 자체가 그냥 맑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광이 그냥 뿜뿜하게 올라오는 게 진짜 다르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이 토너를 못 끊는 이유는요. 그냥 톤이 달라져요. 뭔가 요즘 내가 피부가 좀 칙칙하다. 아 뭔가 조금 피부 톤이 처진다 라고 할 때는요. 요거 한번 써보시면요. 아 진짜 만족감이 완전 달라요. 제가 꾸준히 쓰면서 영업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영업할 때는 진짜 얘기해요. 막 그 여배우 속광 그 뿜뿜하면서도 투명한 그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으면 3번 토너를 써봐 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 말을 탁 짚으면서 오 알겠어 라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속광, 피부결, 피부톤, 투명함
영양 전부 다섯 가지를 다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사용을 하면요, 피부의 속 건조도 잡아주면서 피부의 속 영양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나이트 케어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녁에 너무 워터리한 토너 대신에 3번 토너 사용을 해보세요. 내 피부에 영양감이 부족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딱 캐치를 해주면서 피부의 속 영양을 가득히 채워주거든요. 찐 영양감을 느낄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피부 결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한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러면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피부 결이 달라. 아,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써봐야지 알거든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찐으로 써보시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수분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잖아요. 확실히 저녁에 영양감을 꾸준히 넣어주고 채워주다 보니까 아침에 세안을 하고 나서도 뭔가 당김이나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뷰티 유튜버로서 한 달에 쓰는 제품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내돈내산 하는 제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얘는 4년째 못 끊는 이유는 아, 고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좋아. 잘해. 잘 만들었다고 진짜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는요, 넘버즈인의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입니다. 요 2번 토너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진짜 찐 애정했던 제품인데요. 아, 제가 이걸 쓰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가 그동안 파데가 안 먹고 화장이 밀리고 내 피부가 들떴던 거는 여러분 파데 탓하지 마세요. 정말 아침에 쓰는 토너 하나만 바꿔줘도요, 그날 피부 컨디션, 나의 스킨 상태가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토너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찐 러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리뉴얼된 줄도 모르면서 2번 토너를 엄청 많이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인물도 있죠. 난 둘 다 있지롱. 그래서 비교를 해보기에 너무 쉬웠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명확하게 딱 캐치가 가능하더라고요. 2번 토너는 예전에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름부터가 메이크업 찰떡 토너였잖아요. 이게 이름 때문인지 우리 몰랑이 분들이 어이구, 그럼 메이크업하기 전에만 써야 되는 건가? 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어가지고 넘버즈인 측에서도 그게 고민이었는지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더 기특하다 넘버즈인, 아주 잘했다 넘버즈인. 리뉴얼을 하면서 성분도 바꾸고 그동안 불편했던 점도 정확하게 바꿨다. 리뉴얼 하기를 진짜 잘했다라고 완전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메이크업 찰떡 토너가 왜 좋아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온천수가 89%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온천수 89%는 동일하게 넣었는데요. 안에 5조 히알루론산이 더해져서 보습감이랑 수분감은 더 진하게 넣었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예전에는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매일 사용하기에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딱히 자극인 거는 많이 못 느꼈어요. 아무튼 내 바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하 때문인지 조금 더 유연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매일매일 쓰기에도 정말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확실히 리뉴얼 되면서 피부의 그 특유의 미끌거림이나 잔여감은 많이 줄어들었고 흡수감은 조금 더 빨라진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향료도 많이 낮췄기 때문에 향이 민감하신 분들도 정말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써보고 나서도 내돈내산하고 영상에서도 요즘 정말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확실히 리뉴얼 했었던 제품들도 제가 많이 접해봤지만 요건 접해보고 나서는 와, 진짜 리뉴얼 잘했다 라고 딱 느꼈던 제품이에요. 얘는 이제 더 이상 깔 수가 없는 토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화장이 잘 안 먹었거나 매일같이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토너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자신있게 요 2번 토너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아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번 토너는 리뉴얼된 거를 소개를 해드렸고, 3번 토너는 무려 대용량, 선 런칭, 최대 할인율이라는 점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곧 다가오는 너랑 나랑 아랑은 8월 22일 저녁 6시부터 23일 자정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한정 수량인데 많은 몰랑이분들이 한정 수량 제발 몇 개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너랑 나랑 아랑과 넘버즈인이 만나면 품절이 너무 빨라서 막 2분 만에 품절, 8분 만에 품절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수량을 전체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각 세트는 두 개씩 총 2,0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수량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단품으로도 꼭 몇 개라도 정말 단 몇 개라도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려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한정 수량 300개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단품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300개 한정 수량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빠르게 구매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나 댓글 고정 확인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창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제가 즉각적으로 CS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메시지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너랑 나랑 아랑하는 넘버즈인 하루 되세요. 안녕!